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92페이지의 점유권이죠. 먼저 필수 기본 문제를 풀어보죠. 1번,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4번이죠.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간접점유자는 뭔가요? 임대인과 같이, 임대인과 같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죠.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우리가 점유설정의사라고 하고요.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상속은 점유권도 상속시킵니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상속인도 점유권을 가지므로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니까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뭐가 되죠? 임대인 간접점유자가 되고, 을은 뭐가 돼요? 직접점유자가 됩니다.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을은 이제 간접점유자가 되고요. 병만 뭐가 되는 거죠?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간접점유자가 두 명이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는 관계는 요 임대차다, 전대차 같은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죠. 5번, 절취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데, 만약에 돈 주고 샀다면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고요. 훔쳤다면 본권이 없는 거죠.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절취한 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답만 볼게요. 2번.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X.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니까요. 4번 문제입니다. 점유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고,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구별하는 기준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그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유고, 그 매매가 무효라도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유고, 같은 말이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그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뭐인 거죠? 자주점유죠.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럼 1번 보시면, 처분 없는 자로부터죠. 처분권 없는 사람으로부터 샀더라도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유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물론 타주점유입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 줄 알고 분묘를 설치했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따라서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하는 것은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시하려면 그 점은 무슨 점에 대해 자주 점유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매도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면 자주에서 타주 점유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유이죠. 5번입니다.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 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점유가 악이면 상속받은 자의 점유도 악이고요.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면 상속받은 자의 점유도 타준 거죠. 따라서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는 타주입니다. 점유자는 비록 내심으로 속마음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점유의 추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점유자는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비용 상한 증후권을 점유권과 한번 정리해보고 이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비용 상한 증후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기억할 것이 비용 상한 증후권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기억해도 편해요. 일단 소유권자, 저당권자에게는 비용 상한 증후권이 없어요. 가끔 이 저당권자에게 비용 상한 증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문이 나오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한 증후권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죠. 점유권, 유치권, 임차권입니다. 점유권, 유치권, 임차권자는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입니다. 일단 청구자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일단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는 점유자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라면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치권자도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자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로부터 6개월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 점유자에게 그런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청구식이 언제 청구하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점유자는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유치권자이나 임차인은 지출한 때 청구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이들 청구권자들은 필요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죠. 일단 청구 누가 할 수 있느냐? 선이 악의 점유자. 점유자라면 선악 불문하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었죠. 유치권자, 임차인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에 청구합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점유면 회복자겠죠? 임대차면 임대인이겠죠? 아무튼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되돌려 받는 사람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하는데,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돌려받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청구 시기인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점유자는 반환할 때, 그래서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되고요. 임차인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하게 되고요. 다만 요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유치권 행사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비용청구권 문제는 다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동산의 점유자 그 동산을 반환할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권원이 없으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니까 자신에게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는 거죠. 또 하나, 자, 점유자라면 선악 불문하고 필요비도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 선이다,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X인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범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의 폐소한때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폐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죠. 그 다음에 추정이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6번,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점유자고,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5번,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X죠. 자, 1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물론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 및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3번, 점유자는 자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4번, 점유물의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하고, 다만 조심할 것은 이 4번은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한 문제입니다. 7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뽑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죠. 자, 보세요. 7번. 을은 갑소유 미등기 가손과 가옥미 창고를 관리하던 중이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을은 관리하는 사람이고 대리인도 아니고 처분권도 없습니다. 병에게 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이죠. 그럼 을은 지금 점유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죠. 매매니까 무슨 점이죠? 자주 점이죠. 그 다음에 을의 소유를 믿었다는 말은 갑의 소유임이 몰랐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뭐죠? 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이고 선임을 알 수가 있죠.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죠. 자, 2000년 가을, 2001년 가을, 그 다음에 2002년 가을에 뭘요? 사과를 수확했죠. 천연과실이죠. 이렇게 안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거는 제가 종합적인 문제니까 뽑은 거예요. 2001년 늦갈병은 노후 대 훼손된 가옥 일부를 30만원을 들여 수리했어요. 그래서 2001년 늦가을이죠. 가을보다 늦었네. 늦가을 수리비, 피로비를 지출했죠. 그 다음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다. 금액은 안 나오지만 개조했으니까 계량비, 유익비도 지출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2002년 1월입니다. 1월이니까 요 가을보다 빠르겠죠. 가을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을 훼손시켰음을 알 수 있죠. 자, 실수로 일부가 불타버렸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죠. 그 다음에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이 제기된 때는 언제냐면 2002년 4월 1일이죠. 확정 판결이 난 때는 언제입니까? 2003년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되는데 언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까? 소재기 시부터 악인 거죠. 그러면 2002년 1월은 지났죠? 그 다음에 2002년 가을 전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이 사람이 악의 점유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문을 보자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하여 창고의 소실을 위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 사람은 4월 1일 되기 전 2000년 2년 1월에는 자주이고 선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었는데 없는데 언제죠? 2002년 4월 1일 악이죠. 이때부터. 그러면 2000년 가을 사과는 수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수취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부엌 개조를 인한 가옥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병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자,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회복자인 갑이 선택하는 것이지 병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니까 3번도 뭐죠? X죠.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악이라면 가정하는 거죠.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피로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병은 2001년 늦가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죠?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악 불문하고요.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로비의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2001년 늦가을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러면 사가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짜증내시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저처럼 분리해가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점유자 효력자라는 문제는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산악자전거를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런 겁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첫째, 침탈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 1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자력으로 탈환하는 것은 불법한 겁니다. 지금 갑은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력으로 탈환했다, 침탈이 있으니까, 병의 입장에서. 2번.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근데 다만, 선의취득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3번. 병은 갑에 대한 점유의 소유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본권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1번.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유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에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요 사회에는 오히려 갑에게는 점유권이 없고 누구에게요? 병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옳은 것을 기억 하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